네, 반갑습니다. 6월 17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좀더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현재 상황판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증시, 바로 중국 증시가 오늘 0.2% 상승 마감을 했고, 그외 니케이도 0.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86원 78전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는 원화 약세 기조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요 환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 자체가, 거기서부터는 약 10원 정도, 10에서 20원 정도, 현재,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런 격차 자체를 지금 다시 한번 더 붙이기에는 달러화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폭, 뭐랄까 이제 조금은 갭이 생겨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일 코스피가 0.2%, 그리고 코스닥이 0.4%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일단 마감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국인, 바로 외국인의 매도세겠죠.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의미 있는 움직임.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조금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장에서 미국 증시가 0.07%. 이 정도면 우리가 약보합이라고 얘기하는 약보합. 그렇죠? 조금 빠져서 마감이 됐는데, 그리고 나스닥이 0.5% 빠졌어요. 나스닥은 좀더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발언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우선은 뭐 중국 증시에 대한 우리가 이제 산업생산 지표가 나빴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한 가지는 거기 안에서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상임이사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 이름 발언했죠. 뭐 자기 고객 중에 한 명이 지금 시장이 75%가 관망을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갔다. 막 우스갯소리, 농담 삼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돈이 조금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일 당장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을 때, 추세적 상승으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좀 더,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립니다. 시장이 좋은데, 이런 생각에, 좀더 확률 높은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더 늘리면서 진행을 해가는 거고, 다만, 우리가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추세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방향을 상당 부분 고려를 많이 해요. 사실. 그만큼, 뭐랄까, 이제,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의중 자체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비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2100포인트를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냐, 다시. 아니면 다시 한번더 빠질 것이냐. 이 작은 큰 자잘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큰 물줄기는 글로벌 증시 안에서 뭔가에 대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데 그 문제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불확실성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쉽게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 말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쉽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의 여지가 높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21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힘싸움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간다, 뽑아서 올라간다, 아니면 내려간다, 이렇게 큰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요거를 조금 벌려가지고 고가를 요런 고가, 그리고 저가를 한 요정도 저가, 요런 식으로 조금 움직임을 좀더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상단은 2120포인트 정도, 여기 위로는 저항이죠. 지금 맞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저항으로 지금 존재를 하는 거고, 밑으로는 2060포인트겠죠. 뽑아서 올렸던 자리,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자체가 손바뀜이 이루어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약 60포인트 정도 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방향성을 위로 할 것이냐, 밑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좀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수가 기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자리예요. 외국인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도세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연기금이 아무리 지금은 막더라도 쉽게 막아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같이 한번 보시면 750포인트, 요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고, 그냥 요 밑에 우리가 또 자리를 본다면 요 자리죠. 요 자리. 요렇게. 730포인트. 여기서 요런 박스가 또 형성되는데, 요럴 때는 밑에 자리를 밟고 요렇게 뽑아낼 확률이 높아요. 그 자리가, 밑에 자리가,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요런 자리가 될수 있겠죠. 715. 그게 다 왔어요. 다 왔고,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때는 좀 더, 현금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그런 포지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여기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코스닥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도 이 정도는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번째 얘기도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금리와 환율.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느냐? 바로 금리와 환율인데, 미국이 오늘 시장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이 바로 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구나 하니까 금리를 낮출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금리가 바뀐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금리가 바뀌면 결국에 통화량에 또 영향을 주고, 통화량에 영향을 주면 결국에는 외국에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는 이런 보수적인 형태를 외국인들이 좀더 이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환율도 마찬가지죠. 워낙 약세 기조는 맞지만, 여기에서 1200원대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면 완전 워낙 약세 기조에 대해서 돌입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1200원대를 돌파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워낙 약세 기조는 맞지만 거기에서 강력한 워낙 약세 기조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바로 오늘 수소차가 곧장 반등이 나왔는데, G20 환경 장관 회의를 함으로써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수소차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수소차를 제외하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빠져버렸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수소차, EM코리아, 유니크, 유로스, JNK히터, 뭐몇 번씩 언급이 됐던 종목군들이 오늘 대부분 다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는 양상들이 크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소차가 얼마 전에, 자, 유니크 한번 같이 볼게요.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자, 여기 요 종목군이 전일, 그러니까 6월 14일 날도 많이 빠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수소차.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폭발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악재로 여겨졌지만 오늘은 또 환경장관회의에서 또다시 수소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일본이 수소차에 대해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현대 정의성 부회장이 그래도 수소차에 대한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는 뉴스였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업황에 대한 변화는 쉽게 뭔가의 사건에 의해서 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소충전소를 돌발적인 악재로 말씀을 드렸던 것도 결국엔 돌발적인 악재는 발생할 수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한 가지 일적인 예로, 여기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택시 기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한, 뭐랄까요, 현상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구한 말에, 그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엄청나게 펼쳤죠. 하지만 그게 외화가 들어온다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 자체를 막고 세국 정책을 썼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는 부작용으로 더욱더 빠르게 우리나라에 진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수소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충전소가 폭발했다는 것은 악영향을 미쳤고 주가에 우리나라에서 돌발적인 악재였기 때문에 이틀 뒤부터 이제 주가는 크게 금요일까지 빠져버렸지만 오늘도 G20 정상 그 환경장관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시대적인 흐름, 그 흐름 자체가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5G가 안 좋다, 별로 좋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다 얘기하지만 이 5G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듯이 우리가 3G 휴대폰을 쓰다가 LTE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3G 집에서 와이파이만 써도 빠르게 하는데 굳이 LTE 쓸 필요 있나?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집에서 와이파이 쓰는 것도 느리기 때문에 그냥 LTE로 쓰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냥 바꾸기도 귀찮고 그냥 LTE로 계속 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체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해나갈 때도 전기차 저거 비싸서 누가 사? 저기 충전소 그만큼 늘어날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파트 밑에 또는 이마트 밑에 전기차 충전소가 다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하고 가끔씩 테슬라도 보이고 국내 전기차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주식을 하면서 내일 당장에, 오늘 당장에 시세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안목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건너뛰 가지고 올랐다 빠졌다 수소차가 요즘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패러다임, 우리의 수소경제가 현실화가 될 때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그 전에 지금은 초위 구간에서 좀 더 과매도를 주고 오르느냐, 아니면 여기서 곧장 말아 올리느냐, 아니면 올랐다가 빠졌다 다시 올리느냐, 그런 차이인 거지 추세적인 구간에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그것을 좀 더 빨리 캐치하느냐, 늦게 캐치하느냐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크도 괜찮았고 보면 JNK 히터나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 번 더 뺐다가 지금 이렇게 세 번 찍고 난 다음에 저는 여기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반등이 고창 쳤는데요.
여기서 뭐 다시 한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남겨두고 있죠. 좀 더 뺐다가 올릴지 아니면 고점 올릴지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세력의 마음입니다. 더 뺐다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말아서 올릴지 이 우리 말고 우리의 손을 이미 떠났어요. 이 뉴스에 의해서 세력의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좀 더 시세를 길게 본다면 답은 상당히 쉽다. 하지만 바로 내일을 생각한다면 답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충전소,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국 조정이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지금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는 보내지는 못했거든요. 다만 지금의 우리가 충전 수소차를 봤을 때 국내에서 나중에 결국 오늘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 같이 올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시세를 연속적인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부분도 동반이 돼줘야 돼요. 그런 지금은 수소차 관련주가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수소 충전소 관련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닭이 먼저나 다갈이 먼저냐 했을 때 정부에서는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수소차보다는 수소 충전소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주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풍국조정은 물론 수소를 만드는 일을 자회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에 대한 이슈보다 저는 다른 수소 충전소 관련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자. 실적이 동반될 수 있는 종목군들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지금 풍국조정 같은 경우에 고가 군역으로 해서 가격을 좀 잡아본다면 자 21,000원대 이런 자리죠. 한 21,5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자 21,500원, 22,000원 자리에서 한번 걸릴 수 있어요. 윗골이 달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뚫으면서 윗골이 달렸다고 빡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양봉은 뛸 수 있습니다. 대신 윗골이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시장은 돈이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한다. 자,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오늘 시장을 보시더라도 화장품주 안에서도 오늘 오르는 종목군들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완성차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빠진 종목도 존재했습니다. 지금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쿠첸, 화신테크, 유니크, 서현전자, 한류 AI 센터,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머티리얼은 또 뭐예요? 히토류 관련되죠. 그죠? 뭐 이런 것들 한번 앞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계속 보겠습니다. 뭐 유지랩, 토니모리, 유로스, 뭐 동화화성, 그리고 하락한 종목군들 안토로젠, 백광소유, 휴네시온, 코롱생명과학 지금 이용률 회장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부분으로 코롱 그룹주가 다 빠졌습니다. 그 잉글우드랩, 뭐 자이글, 뭐 체시스, 아무린트 이런 것도 아시아나 IDT. 우리가 이런 아시아나 관련은 M&A가 1조 이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한 11년 정도 보면서 이런 뭐랄까요? 이런 M&A, 대형 M&A, 1조가 넘는 대형 M&A에 대한 매물은 제가 1년 안에 해결된 걸 못 봤어요. 다 1년이 넘었어요. 최소 1년 이상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왔어요. 통계적으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종목을 제가 쭉 보여드렸던 것이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HLB가 오늘 올라갔지만 또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재료에 의해서 종목별 재료에 의해서 시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만큼 섹터군으로 다 같이 움직이기에는 시장이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방향성 자체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시장이 지금 현재까지도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조선주 단기 실현, 단기 이익 실현 거북이보다 느리다. 뭐 조금은 비꼬는 말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제가 조선주, 기계주, 철강주 이런 것들은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엉덩이가 쉽게 뭐 방향을 타고 주주주주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군들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오늘 조선주들이 다 빠졌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화분 동성화이택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 차익 매물,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오늘 형성됐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자 보시면 기관의 매도세가 또 터져버렸거든요. 지금은 잘 가다가도 이런 식으로 고가 권역에서 기관이 한 번씩 끊어먹는 물량이 항상 존재를 해요. 지금 5G도 올라가다가도 고가 권역 끊어먹어버리고, 그죠? 지금 보면 조선주 안에서도 LNG 본능지 관련도 고가 권역에서 끊어먹어버리거든요. 결국에는 연속적인 상승을 보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익실현 매물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던 KINX 뭐 이런 종목군들도 고가 권역에서 끊어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시장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게 업황이 잘못됐다, 업황이 꺾였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넘어가는 상황에서 기관이 1차적인 이익실현을 뱉어냈다. 왜냐?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조선주기 때문에 그만큼 한 번만에 추세적 상승을 이렇게 계속 올리기에는 기관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조금 쉬어가면서 속도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세 꺾였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조선주 업황은 여전히 바뀔 수 있는 좋은 분위기지만,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게 뭡니까? 노사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합병 반대한다는 노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상당한 부진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막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우리가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한번 들긴 들었습니다. 그런 쉽게 또 앉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시세를 내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화본이나 동성화이택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권역에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 지금 여기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이대로 그냥 죽을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고가 권역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두 발 상승을 위한 한 발 후퇴,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요 자리, 요 봉이 뽑아낸 봉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잠깐 다시 한번 쉬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N자형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간다. 다만 거북이보다 느릴 뿐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단기로 보면 안 돼요. 단기로 시세가 심호흡을 길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긴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좀 뽑아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온 시큐어 보겠습니다. 라온 시큐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 권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끊어먹는 뭔가에 대한 악성 매물들이 존재하는데요. 핀테크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저는 보안이라 보거든요. 거기 안에서 지금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을 방송에서도 했지만 이 고가 권역에서 계속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거 라온 시큐어는 별표합니다. 별표 중요해요. 이런 거는 시세 한번 나오면 또 크게 나는 종목들이에요. 얘네들이 앞에서 얘네들이 조금 잘 해먹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IT센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죠. 이런 업체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 업체인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면서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우리가 지금 상장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이 기업이 유일합니다. 그거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시세를 낼수 있는 그런 과정 안에 놓여 있다. 그거 ITSEN 보시고요. QSI 신성통상.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레이더 센서 관련 업체고요. 지금 오랫동안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세가 넘어가는 자리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이런 악성 매물대를 지금 뚫고 가는 과정이거든요. 시세를 좀더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요 QSI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아까 뭐였지? 신선통상.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의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 유니클로 이런 것들, 일본 스파 브랜드죠. 거기에 신성통상이나 뭐 제일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스파 브랜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좀싼 옷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최근에 방탄소년단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미지 마케팅에 상당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스파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좀더 변하지 않을까. 지금 자리는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신성통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개별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만큼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로 조금 집중을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즐겁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